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4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벨라루스는 긴급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벨라루스군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훈련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상당수의 군용 차량과 장비가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벨라루스군이 우크라이나에 참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러시아군은 5월 4일 하르키우와 정착촌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진지에 대한 정찰과 공중 및 포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반격을 가하진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동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리만, 슬로반스크, 크로마토르스크를 향해 진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완고한 방어선으로 인하여 러시아군의 진격이 모두 막힌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240 고속도로를 따라 이지흥으로 가는 러시아 지상보급선을 위협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러시아군에 대한 방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지흥의 남쪽과 서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진지에 포격을 가했고 이지흥으로 향하는 주요 교량인 푼톤다리를 목표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리만에서 공격을 진행 중이며 샨드리홀로베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해서 러시아군은 얀피를 완전 차지했다고 주장했지만 얀피를 점령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루안스크 주에 있는 주요 도시를 부분적으로 포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루비지네와 포파스나 지역을 부분적으로 점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루비지네와 포파스나는 현재 일주일 분량의 물과 식량이 더 있다고 합니다. 포파스나와 루비지네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오갔으나 변화는 없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5월 4일에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처음으로 진입한 것을 알려줬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아조우스탈 철강 공장에 침입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침입을 모두 격퇴했다고 합니다. 현재 마리우폴에는 2,000명 정도의 체첸 부대와 두 개의 러시아군 대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포격과 공습, 지상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으나 아조우스탈 공장을 뚫기는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 전투에서 피해를 입은 러시아군은 아직까지는 돈바스에 투입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의 통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빠르게 치우고 있는 모습이 관측되었고 5월 9일에 승리의 날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잔해를 치우고 있는 모습에서 이상한 모습이 관측되었는데요.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청소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부 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5월 4일 자포리자 방향으로 지상 공세를 펼쳤고 헤르손에서는 포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도네츠크 크주 지역에서는 노보실카와 오리이브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N1호 고속도로를 따라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포리자 지역에는 러시아 보급선을 계속해서 타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르손에서는 러시아군이 크냐지브카, 말라셸스티야, 노보, 보즈, 네센스케 등의 미콜라이우로 향하는 우크라이나 마을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4개의 마을을 탈환했다고 했으나 이것이 사실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서부의 수송 기반 시설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구호품 수송을 저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은 6발의 순항미사일을 통해 리비우와 트란스카르파티아의 철도역 근처의 변전소를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24일 동안 200회에서 300회 정도의 공습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무기를 막기 위한 러시아군의 저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군대가 돈바스에 배치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트란스니스트리아에는 러시아 특수부대 300여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